오늘 어떻게 시장이 출발을 할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함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출발을 하게 될까요? 네, 오늘 시장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뉴욕 증시가 빠졌고 여러모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락 출발은 당연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내용들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이 커플링에 대한 정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뭐 종목이나 섹터별로는 커플링이 되는 현상들이 있지만 특히 지수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전체적인 지수가 시장의 지수가 미국과 국내 시장에 따라 국내 시장과 달라지는 다른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이 1% 이상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강보합이나 약보합 정도의 수준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도리어 상승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의 수급 비중, 거래 대금이 줄은 상황에서 외국인의 수급 비중이 낮아졌고 국내 기관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 정도가 연동이 되려면 외국인의 매매 비중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낮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의 커플링 정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1% 이상 하락을 하긴 했지만 국내 시장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은 상당히 좀 제한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은 낮아졌지만 외국인의 매매에 대한 매도에 대한 강도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조금씩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은 매수세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국내 시장 변동성은 적어진 모습들이 있지만 박스권 하단은 좀 올려놨고요. 지금 자리에서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리스크보다는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금리 인상의 리스크라든지 이런 리스크보다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부장님의 말씀을 조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본다면은 시장이 일단 큰 폭의 하락은 아니겠지만 지지부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또 해석이 되거든요.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게 사실은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지지부진한 장세가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에는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박스권 상단은 계속적으로 좀 테스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의 가능성이 높지만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박스권 상단 약 한 2,800포인트가 될 텐데요. 여기를 좀 테스트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외국인의 매도는 줄어들고 기관의 매수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부진하지만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지수가 변동성이 축소되죠. 그럼 여기에서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주목을 종목별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격 매력도가 좀 높아야 되고요. 흑자가 나야 됩니다. 아니면 확실하게 하반기에 흑자가 나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보시면서 종목을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섹터별로 조금 추려본다라면은 확실히 실적이 금년에 굉장히 좋은 은행주가 있죠. 예대마진 역대 최대치 수준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 1분기를 굉장히 잘 버티면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로 대표되는 2차전지주들 반등하고 있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지금 거리두기 조정 완화되고 있고 해외여행도 이제는 다닙니다.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리오프닝 관련주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